이분 휴혼? 이것도 휴혼? 어, 졸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예. 졸혼은 아닌 것 같고 잠시 떨어져 계신 건데 뭐라고 할까 하다가 이제 휴혼이라는 말을 생각해. 휴가. 예. 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어떠시냐 하면 그 어렸을 때 저희 학교 갔다 오면 항상 공채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야 뭐 또 여자아이고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공책 정리를 한 편인데 제 남동생 둘이 있는데 걔네들은 막 대충 이렇게 쓰면 그 자리에서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쓰게끔. 그리고 교과서라는 건 낙서를 하거나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교과서에 우리 자로 이렇게 줄 긋고 빨간 볼펜으로 썼잖아요. 그거를 아버지가 이해 못해서 교과서를 다 없애셔가지고 헌책방 가서 교과서 구하는 게 우리 일이었고 밖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저녁에 오셨을 때 의자나 이런 데 이렇게 옷 같은 게 벗은 게 이렇게 걸려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걸 다 해체 분해하셨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딱 들어오실 때 계단에 발자국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엄마는 어떠셨겠어요? 평생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 이 압박감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수십 년 지속해 오다가 지금은 연세가 80을 바라보는 연세세요. 그런데 많이 힘든 상황에서 저희 엄마가 중대한 병이 걸리셨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위급하게 심장 수술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살얼음판에서 저희 아버지는 변함없이 이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를 엄마 스스로 밝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귀담아 안 들을 거야라는 생각에 그래서 모든 걸 그냥 저하고만 의논하시고 모든 해결을 제가 할 뿐이고 아버지도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혼자 그때 한 석 달 정도 굉장히 오래 뭐 중환자실도 계셨고 막 이랬는데 퇴원을 한 상태에서도 아버지 옆에 뭐 그런 입원해서 집에 못 들어오는 상황은 없으니까 알고는 계시지만 얼마나 위중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 안 하고 그저 화만 내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엄마가 딱 왔는데 그 보살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혼자 있느라고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가서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후회해. 그러니까 제가 진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빌었어요. 제발 내가 다 책임지고 아버지 막을 테니까 엄마 나와서 요양을 해야 된다. 안 돼.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가만 안 놔둘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 벌써 한 1년을 넘게 끌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진짜 아픈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 수술했던 것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게 젊은이처럼 확 회복이 안 돼서 나머지 한 20, 30%는 갖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내가 진짜 이러다 큰일이 날 것 같다. 그런 공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결심을 단단히 하고 지금 이걸 실행하지 않으면 엄마는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옮겨놓은 그 짐들이 이제 하나둘씩 쌓이면서 웬만큼 와서 살 수 있는 정도가 돼서 아버지가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그 이제 이동이 다 끝난 다음에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제가. 궁금하다, 진짜. 그런데 제가 간 타이밍은 뭐였냐면 그 마음에서 그게 막 치닫다가 어느 날 탁 꺾이면서 갑자기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막막함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절묘한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온 걸 너무 반가워하셨고 엄마를 설득해달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 떠나고 나니 내가 그동안에 이 사람의 사정은 봐주지 않고 나 속상한 거. 왜냐면 아버지가 속상할 이유도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애초에 틀린 건 아니잖아요. 타고난 자기도 다 연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상대방도 그런 이해받을 수 있는 자격자인데 그걸 배려하지 않고 너무 퍼부었다. 그게 지금 미안하고 갚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막 우셨어요. 어머,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막 집안일 타면. 아니요. 아니, 아버님 우는 모습도 좀.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를 지금 바로 설득해서 모시고 오는 거는 저도 반대고 힘든 상황입니다. 엄마는 진짜로 치료를 받으셔야지 되고 심리적, 정신적으로도 너무 타격이 지금 큰 상태여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평생에 혼자 마음대로 사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다. 우리 화목이 다시 이루어지고 서로의 사랑과 존재의 소중함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을 위해서 엄마, 아버지가 잠시 떨어져서 지내는 휴혼을 결정한 거예요. 아, 네. 오, 어머니한테 너무 다행이시다. 이런 잘했어. 의미에서의 휴혼은 참 약이 될 것 같고요. 계속 뭔가 살도록 해준 사람이 휴가를 갖는 의미. 그래야 이 사람도 저 덕분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 그런 거는 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야, 이거는 딸이 아들보다 100배 난 것 같아요. 수경 씨가 지혜로우세요. 딸이 있어서 그러긴 하는데 우리 그러니까 조론이란 말은 일본에서 2004년에 스가야마 유키코라는 저널리스트가 조론을 권하다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신조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 장수 사회에서 100년 해로를 한다는 게 말이 쉽지. 30살쯤에 결혼해도 100살까지 살면 70년을 한 사람이라 살아야 되는 거고 그때부터 남편의 밥을 지어주면 80세까지 50년을 삼시세끼는 아니다라도록 지어주면 아내는 병이 나기 마련이에요. 그게 심장이 됐든 위가 됐든 뭐가 됐든 졸업을 하듯이 혼인의 의무와 책임감으로서는 벗어나되 부부관계는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 차려주고 눈치 보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당신 먹고 싶으면 먹어, 나는 자고 싶으면 잘게. 친구처럼 같은 동거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는 거여서 이게 좀 필요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백일섭 선생님이 나 졸혼했어요 라고 어느 프로에서 하면서 네, 아, 유명인들도 하는구나. 그리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의 이혼이 한 해에 10만 몇 쌍이 넘는데 30%가 황혼 이혼이에요. 근데 황혼 이혼을 하면 집도 또 나눠줘야 되고 아이들하고 단절도 되는데 조론이라면 감정적 유대감은 갖고 있을 때 반드시 부인이니까 봉양을 해야 된다든가 남편 비위 맞추자 벌벌 떤다든가 이런 거로 좀 풀어주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조론도 그거예요. 꼭 따로 사는 게 아니라 한 집에 살더라도 정말 그러니까 부부의 의무를 안 갖는 거지. 아, 같이 살아도? 예. 권리는 갖고 있지만은 의무가 없는 거지요. 내가 꼭 밥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친구지. 꼭 각방을 써야 되고. 골 아프고 힘들고. 아니 각방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서로가 터치하지 않는 거지요. 뭐 내가 어디 갔다 온다. 여보 나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있어요.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각자 친구 같이. 약간 쉐어하우스 정도? 예. 그게 절대로 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아니 저는 원래 꿈이 황혼 이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말라니까. 아니, 황혼 이혼이었는데 조론이 나오니까 조론이 너무 조론이 제대로 너무 좋잖아. 자식도 부모가 이혼했다는 소리 안 들어도 돼. 그럼요. 내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29에 결혼했으니까 65세에는 우리 조론하는 게 어때? 36년이면 일제 36년도 이제 해방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65세 되면 조론을 합시다 이랬더니 할 때 됐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지. 아내가 이렇게 탁 듣더니 자기는 절대 해줄 수가 없대. 왜요? 이경재 와이프로 누리는 게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자기랑 조론을 했다고 당신이 분명히 또 방송에서 얘기하면 자기는 이경재 아내 위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동네에서 굉장히 자기가 어떻게 푸대접을 받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또 고민을 해서 다시 얘기했어요. 제가 이틀 동안 또 고민을 해서 다시 얘기했어요. 그럼 비공개로 진짜 내가 말 안 하겠다. 내가 동치미에서 얘기 안 할게. 65세까지 동치미가 있다면 내가 동치미에서 방송에서 딱 한마디 비공개로 조론을 하자. 얘기했잖아 지금. 아니 비공개니까. 비공개로 조론하자라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생각 좀 해볼게. 근데 평생 답을 안 할 것 같죠. 그러니까 저는 왜 조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졸업합니다. 졸업하면 그 학교를 우리 모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더 이상 성적으로 나를 괴롭히지 못해요. 왜 난 졸업했으니까. 간섭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가끔 그 모교로 찾아가서 후배들한테 뭐 드링크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론이라는 이 사람이 내가 결혼했던 남자야. 그렇지. 졸업장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모교를 떠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 학교에 있대 시험을 안 치고 성적이 안 나온 거죠. 그런데 진짜 와서 좀 조론 얘기를 하세요 옛날보다 실제로? 저도 이제 요새 조론 얘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네. 그 조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인이 그냥 정상적인 혼인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혼인 관계, 실질적인 관계, 거기다가 혼인 신고, 이런 법률적인 네. 절차. 요 두 개를 다 갖추면 그게 이제 정상적인 혼인인데, 실체는 있는데 결혼 신고를 안 한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사실혼. 사실혼이죠. 사실혼. 그렇죠? 사실혼. 그런데 조론은 그 반대죠. 그 두 가지 요건 중에 결혼 신고는 돼 있는데 실체가 없어요. 그러네.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씩이 없으면 사실혼이 되느냐 조론이 되느냐. 그러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전문가. 맞아요. 정리가 되죠? 네. 그럼 조론이랑 이혼이랑 좀 비교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조론하고 이혼은 또 어떻게 다르냐. 여러 가지가 다른데. 제가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 좋아, 표 좋아. 네, 제가 우리 이경재 원장님 따라서 연주 한번 짜 해봤어요. 연주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표로 한번 보여주시죠. 이혼과 조론의 차이? 네, 우와, 뭐야 이게? 제일 큰 차이는 네.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이 돈과 관련된 거죠. 네. 이혼은 재산 분할 해줘야 되죠. 네. 재산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되죠. 네. 근데 조론은 그런 건 아니에요. 재산 분할 이런 게 안 들어갑니다. 위자료, 이혼할 때 뭐 잘못한 쪽에 있으면 줘야 되죠, 그죠? 네. 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줘야 될 가능성이 높죠. 조론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혼과 조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돈이다. 돈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 차이. 돈이 전혀 안 들어.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부양 의무의 차이인데요. 이혼한 사람끼리는 부양할 필요가 없죠. 남남이니까. 남남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론을 하면 서로 있어? 따로 살고 그렇더라도 부양 의무가 생깁니다. 있어요? 생활할 수 있게 생활비나 아니, 의무까지 그렇죠. 아니다 하더라도 옆집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론이어도 부부예요. 법률상 부부예요. 그렇겠다. 법률상 부부는 서로 동거할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 아, 같이. 네, 있는데 이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뛰쳐나가면 그 뛰쳐나간 사람이 안 뛰쳐나간 사람을 일방적으로 유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허수경 마담 말씀하신 그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이 사실은 법률가 입장에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안 알리고 일방적으로 뛰쳐나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나를 유기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유기를 하면 이혼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본다.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돼요. 유기한 사람. 그런데 조론은 대전제가 뭐냐면 자, 우리가 혼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이게 서로 같이 따로 떨어져 살기로 합의한다라는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고 그냥 뛰쳐나가 버리면 그건 그냥 별거예요. 별거. 그 다음에는 이제 증여세와 관련된 건데 이혼하는데 서로가 사이가 좋아요. 그래갖고 돈을 막 이렇게 생활비를 대준다. 남남인데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가 뭐 이제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10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을 주면 증여세가 발생해요.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내야 조론은 네? 부부가? 아니죠. 아니, 이혼한 이혼한 사람들끼리. 그런데 조론은 사실상 따로 살아도. 얼마든지 줘도 증여세는 발생 안 해요. 부양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 간에는 10년 동안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사회적 편견은 이혼이 있을 수 있죠. 아직은. 아직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론은 그런 건 없죠. 근데 이제 여기에 없는데 하나가 더 있는 게 그 상속과 관련된 거예요. 상속. 예, 예. 상속권이 있냐 없냐. 오. 이혼을 해버리면 상속권이 없겠죠. 없죠. 당연히 없겠죠. 네. 조로는 따로 떨어져 살다가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권이 그때는 있죠. 부부니까. 있죠. 그러니까 참 조론이 결론적으로는 좋으네. 그런 면에서 조론이 결론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조론이 이혼보다 낫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다른 면을 또 있어요. 다른 면을 생각해 보면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
보통 보면 이제 남성 쪽에서 경제력이 있다라고 하면 남성 쪽에서 그 부인을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월급 벌어서 갖다 줘도 억울하지가 않은 게 부인이 자기를 위해서 애도 키워주고 그렇죠. 밥도 해주고 집안 살림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조로는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없는데 일방적으로 퍼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남자들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오, 그게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저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좀 덜 줄 수 있죠. 그렇지 덜 줘야지. 덜 덜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줘야 되는 거죠. 줄일 수는 있잖아. 그리고 아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조론도 동거하면서 조론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우리 허수경 말담처럼 집을 따로 해서 하는 조론이 있을 수 있어요. 별거하면서. 별거형 조론. 그런 경우에는 그게 돈이 덜 들까요? 아니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이. 오, 그 뭐 전세를 얻어주려고 그래도 굉장히 큰 돈이 들고 월세를 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수경 씨가 되니까. 그래서 그게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론이 재앙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